당신이 몰랐던 우유 사용법 알짜 팁만 모아놓았습니다. 우유 어디까지 알고 있니? 마이 밀크 텔레비전. 야, 댓글 또 달리네요. 시작하자마자 질문 폭격. 아, 요즘 마메테 인기가 쭉 상승세하는 거 맞죠? 네. 질문이 쏟아지네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저도 그래요. 화장실, 그거 그 기분 저도 알아요. 정말요? 우유 먹으면 배 아파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이 마시면 배가 살살 아프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어머, 한두 분이 아닌가 봐요. 선생님. 네. 병인가요? 아니요, 이거 병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유 먹고 이런 증상 겪는데 사실 한의학에서도 한약을 먹거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위해서 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요? 네. 근데 우유 먹고 설사하는 거면은 우유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뭐 돈 들여가면서 병원까지 다닐 필요가 있나? 아유, 짠돌이. 아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럼 찬스 쓰죠. 예. 네. 밀크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병은 아니에요. 우유를 마시면 살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결핍으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게 아시아인에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생길 만큼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도 우유는 한국인이 가장 결핍하기 쉬운 영양소인 칼슘과 각종 무기질을 가장 값싸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유당불내증이 있더라도 요령 있게 우유를 마시기를 권합니다. 우유를 똑똑하게 마시면 유당불내증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와 성인은 하루에 두 잔, 성장기 청소년은 하루에 세 잔이 일일 권장량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빈속에 우유를 마시지 마시고 하루 권장량을 조금씩 나눠서 마시거나 약간 데워서 먹으면 좋습니다. 우유가 계속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치즈나 요구르트로 드셔도 무방합니다. 야, 댓글 또 나오네요. 지금 당장 해봐요. 여러분, 유당불내증. 그건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예. 생우 씨. 남들 다 마시는 우유를 못 먹으니까 너무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그래, 우유를 포기하기보다는 똑똑하게 먹는 거야. 잠깐! 아침에 그게 빈속에 찬 우유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배 아파서 바로 화장실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성인 하루 권장량은 두 잔.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나눠서 마시기. 따뜻하게 데피는 우유예요? 네. 따뜻하게 데피는 우유를 조금씩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즈나 요구르트는 발효 과정에서 20에서 30% 유당을 소모하니까 유당불내증이 있어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우유를 마셔도 배 안 아프겠죠? 그럼요. 이제 안심하고 우유를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똑똑하고 맛있게 우유 권장 섭취량을 소화할 방법이 또 있어요. 바로 밀크티와 우유 케이크랍니다. 생강 한 톨, 물 한 컵, 홍차 티백 3개, 설탕 2큰술, 우유 2컵. 냄비에 생강과 물 한 컵을 넣고 중간 불로 5분 정도 끓여요. 생강 향이 우러나면 홍차 티백을 넣어 3분 정도 우린 다음 설탕을 녹여요. 컵에 따른 다음에 우유를 부어 마시면 향긋하고 부드러운 밀크티가 되는 거죠. 이야, 그 정도는 저도 하겠는데요? 아, 댓글 오네요. 축하합니다. 집에서 만든 밀크티 너무 맛있어요. 땅콩 넣었는데 고소해요. 그럼요. 땅콩도 좋고 아니면 호두도 괜찮고요. 맛있는 유당불내증 극복법 두 번째, 60쪽 우유 케이크. 핫케이크 가루 250g, 우유 한 컵, 유자청 한 큰술. 핫케이크 가루랑 우유랑 덩어리지지 않도록 잘 섞으면서 유자청 한 숟가락만 넣으면 돼요. 유자향이 싫으면은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도 돼요. 그럼 다 끝났어요. 정말요? 머그컵이나 종이틀에 반죽을 80%만 채워서 전자레인지 60초만 돌리면 끝! 이거 먹어보죠, 우리가. 제가 차를 만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우와! 맛있어요? 네. 이야, 이게 밀크티? 밀크티예요, 밀크티!
우유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강까지 넣으니까 소화도 잘 돼요. 우와. 맛있다. 우유 똑똑하게 먹으면은 유당불내증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하루 우유 권장량. 어린이와 성인은 하루 두 잔, 성장기 청소년은 하루 세 잔. 선생님, 우리 같이 외칠까요? 꼭 챙기세요. 챙겨주세요.